정읍의 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째 축사 악취에 고통받는 현장. 며칠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무허가 축사와 주민 간 갈등은 도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은 이를 외면한 채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정읍시 감곡면 회암마을의 한 돼지 축사는 마을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습니다. 축사는 25년 전 800제곱미터 규모로 허가받았지만 여러 차례 불법 증개축을 거쳐 지금은 허가 당시보다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증축한 축사는 무허가 시설로 악취저감 시설이나 집진 시설이 없고 돼지 오물은 인근 농수로로 흘러듭니다. 마을 주민 20여 명은 수십 년째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농장은 적법화가 어렵지 않다며 배짱입니다. 양성화 해갖고 설대장 물 빼는 데는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냄새는 안 날 수가 없죠. 진생 기르면서.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온 도내 축산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도내 축산농가 1만 천여 곳 가운데 무허가 축산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자진 신고한 불법 행위만 4천 건이 훌쩍 넘는데 남의 땅을 무단 점유했거나 분뇨 처리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무허가 농장의 3분의 1은 시설을 개선해 허가를 얻어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허가를 추진하더라도 거리 제한이나 악취 저감 시설 여부는 적법화 조건에서 아예 빠져 있어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해소를 하면 최대한 이번에 한해서 적법화를 했다는 게 지금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축산농가 생존권을 존중해 무허가 축사를 가능한 적법한 시설로 바꿔주고 있지만 결국 답답한 건 인근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악취나 환경 대책 없는 합법화는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축산 환경, 즉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취와 질병에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